Times. 네, 오사카의 먹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운드 메세를 가면서 사운드 메세 앞뒤로 이제 좀 붙여가지고 오사카에 가서 신나게 먹고 왔는데 저는 일본에 가면은 이건 먹고 와야지 하는 세트가 딱 있어요. 그걸 딱 먹고 오면은 한 3-4박짜리 여행은 그냥 끝납니다. 아, 그렇죠. 글 있으면 한 바퀴 돌려도. 네. 일단 가장 먼저 뭐 일본 하면 생각나는 스시 당연히 먼저 먹겠고요. 네. 근데 가자마자 스시를 먹진 않아요. 그렇죠. 가자마자 약간 그 빌드업을 하는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라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라멘을 먹었고 라멘을 먹고 나와서 우동도 먹었고요. 네, 라멘 먹고 우동 먹고 그리고 이제 저런 거 먹죠. 규동 같은 것도 하나 먹고, 하나 먹고. 카레 먹고. 네. 그리고 그 풀 메인은 아니에요. 좀 그렇죠. 한 하루에 한 5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5끼 정도 먹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먹고 이제 또 짜잘한 걸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붕어빵, 타코야끼, 메론빵 뭐 이런 거 먹고 오코노미야끼, 오코노미야끼, 야끼소바 이런 거 먹고 그다음에 당연히 스시 먹어 주고요. 네. 그다음에 야끼니쿠 먹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쿠시카츠를 먹었거든요. 쿠시카츠가 그 꼬치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튀겨서 주는 그런 안주인데 그걸 오마카세로 해주는 걸 이치칸 이토 그 이번에 왔던 이치칸 이토상한테 추천을 받아서 갔습니다.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저는 인생 쿠시카츠 집이었는데 로쿠 칵테일이라고 그 오사카의 가장 평점이 좋은 쿠시카츠 집이더라고요. 5층짜리로 된 거. 뭐 아 2층에 있어 무슨 시장 건물 네, 2층에 있는데 건물 자체가 높은 건 아니었고 네. 인테리어 엄청 고급스럽고 그래서 거기서 그거 또 그 쿠시카츠도 한번 먹고 돈카츠 또 또 먹어야죠. 요즘 뭐 유행하는 스타일인 그 두껍게 네, 튀겨갖고 그 듀오로스라고 하죠. 상 그 등심인데 완전 그 특상 네. 그래서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핑크색 딱 네. 그렇죠. 저온으로 좀 오랫동안 네. 줘요. 튀기는 데만 25분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 또 먹어주고 네. 그리고 편의점. 아, 편의점도 편의점. 먹어줘야죠. 네. 편의점에서 카츠, 달걀, 네, 계란, 타마고산도 먹고 그리고 가츠산도도 먹고 네. 그리고 뭐 이런 각종 모찌모찌 롤, 푸딩도 먹고 뭐 음료수도 네. 먹고 뭐 그런 걸 잘하죠. 일본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뭐 여기 커피숍이 생기면 바로 옆에 생기고 이런 게 없고 이렇게 좀 뜨면 뜨면 있고 다양하게 서로, 뭐. 서로 상권을 이렇게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보통 담배를 아무데나 펴도 되는데 조그만 식당 가서 펴도 안 자욱하고 내가 피고 싶은데 저 사람이 피고 싶은 좀 참고 그런 좀 이게 약간 로테이션이 되는 그런 의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재떨이가 어쨌든 아직까지 뭐 꽤 있는 곳이 네.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금연으로 바뀌었고, 네. 네. 다행이네요. 저는 지금 또 장어 마지막에 히츠마부시 아 먹어야죠. 히츠마부시 또 먹어주고 아주 뭐 열심히 먹어 진짜 먹... 최선을 다해 먹었네요. 먹어야... 갑자기 제가 아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최 PD님이 뭐야 한 달 갔다 왔어? 하루에 5개씩 먹고 있었죠. 근데 이 일본 전체적으로 일본이나 뭐 호주나 미국은 좀 약간 예외인데. 아침에 해장거리가 없어? 그건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을 게 없어갖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술 먹고 나서 다음날 선택을 했던 게 그 카레. 그나마 좀 술 그 들어가니까 때문에, 네. 카레 먹고 그 다음날 술 먹고 일어나서 첫끼로는 우동. 우동은 괜찮더라고요. 뜨끈하니까, 네, 네. 우동 좋고 그리고 뭐 라멘도 뭐 나쁘지 않고 나도 그 정도. 시침이 그 반통 넣어.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저 이번에 또 우동집 가가지고 그 북카케 제가 원래 북카케를 뭐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붓는 거죠? 네, 북카케는 되게 조금이잖아요 밑에 네. 양념이 그래서 냉우동으로 먹죠. 아 냉우동. 그래서 카케 우동 뜨거운 거랑 북카케랑 이렇게 시켜갖고 좀 번갈아가면서 먹으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우동이 난 그렇게 패스트푸드인지 몰랐어요. 달련 팍주죠 그냥. 팍주죠. 네 맞아요.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관동은 소다. 관서는 이제 우동 이렇게 해가지고 오사카 사람들이 짠돌이로 알려져 있지만 우동 국물 다시용 재료를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국물에 굉장히 진심 이 관동은 면발의 진심 그리고 소바 우동 그리고 이쪽은 그 돈코츠 라멘 네. 이쪽은 약간 시오 쇼유 이런 걸 라멘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먹는 또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신나게 또 먹고 왔고요. 여러분들 오사카 가시면은 이치카니토가 추천한 가게는 로쿠카쿠테이라는 쿠시카츠 집인데 네. 꼬치카스 네 꼬치 돈가스 네 그렇습니다. 꼬치튀김 꼬치 튀김. 네 그 가게를 한번 추천을 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일 스트레스 해볼 건데요. 6일 스트라토캐스터 슈퍼 헤비랠리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선버스트. 선생님은 요즘 이제 그 프로파일링을 거의 후각으로 많이 하시네요. 예. 얘는 어디 건가요? 누구 건가요? 이게 흑맥주 냄새가 나요. 흑맥주. 예, 약간 뭐지? 약간 독일 토탄 쪽인가? 냄새. 나 그러니까 저건가 보다. 이게 탔잖아요, 지금. 응. 아무리 보셔도 이건 네네. 태운 거잖아요. 네네. 잉글랜드 응. 거기 가면 아일 오브 화이트, 그러니까 화이트 섬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마지막 남은 관광 열차가 증기식 관광 열차, 석탄 떼는 거. 네. 그 사람 거네. 그 사람 이걸로 석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관차 천천히 가는데 네. 뭐 할 일 없으니까 불 네. 떼놓고 여기다 네. 놓고 기타도 치다가 아일 오브 화이트가 네. 우리 저 자라섬 같이 그렇군요. 음악 페스티벌 엄청 많이 해요. 네. 그래갖고 지미 핸드릭스도 한 적이 있고, 지미 핸드릭스 팬이고 이걸 갖다. 그냥 평생 그 석탄 넣으면서 이걸로 치셨네. 아,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열차에서 기타 네. 치다가 뭐.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거 내려놓고 또 석탄 넣고 해야 되는데 급할 때는 그냥 치다가 야, 야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아이로브 화이트. 이것은 네 증기기관차 레릭. 네, 알겠습니다. 증기기관차 기관장 레릭. 기관장 레릭. 네. 좋습니다. 야 이게 뭐 거의 뭐 산업혁명의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상징과도 같은 네. 그런 랠릭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네. 엄청난 산업이 발전이 네. 있었죠. 그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증기기관차 멋있던데. 그러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증기기관차 랠릭 네. 같이 살펴봤고요. 네. 이건 저희가 예전에 6.1은 뭐 상당히 많이 했어서 6.1 한번 이만큼 됐고요. 복습을 해보면 네. 6.1은 그거잖아요. 제일 특이한 사항은 바로 이 로즈우드 지판이 이제 라운드 라미네이트가 아닌 플랫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네. 로즈우드 함량이 굉장히 많다 저희가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2년에 했었던 기어 3톤 선버스트 페이드 3톤 선버스트 모델 시리얼 넘버 55703 모델은 멀쳐도 블루스 100만 송이 장미 이게 무슨 그 100만 송이 장미 99만 송이 장미 그 네. 드립이 다 6일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80.5 그 다음에 무슨 소매 도매 장미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멀쳐도 블루스 락 99만 송이 장미 네. 80.5 네. 그때 저희가 그때 이제 그 6일을 하면서 그 슬라브랑 캡이랑 네, 뭐 이런 거를 다 설명을 드렸었죠. 네. 59에 이제 최초로 변화한 게 로즈우드 지판, 피카드 스크류가 8개에서 11개로 간 거, 62에서 변한 게 라운드에서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로 변한 거, 네. 63에 피카드 스크류 포지션 변한 네. 거. 그러니까 61이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초창기의 로즈우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블루스 오브 블루스 락, 도매 시장 100만 송이 장미, 네. 블루스 락 오브 블루스 락. 도매시장 백만송이 도소매 콜라보 뭐 이런 얘기들 했었죠. 네. 쇼라인 골드 모델은 아 이때 또 이제 프로파일링을 시작한 것도 6일이네. 아, 해군. 그, 해군. 네, 광안리 야경. 한번 스트레스는 영원한 스트레스. 81.5. 그리고 카센터 프로파일링 한 적도 있었죠. 네, 81.5. 그리고 82점짜리 로즈우드가 대세인가? 네. 백만송이 흑장미 이런 거 있었고요. 81.5. 79.5 탐 크루즈 기타 시계 수리공 기타 시계 수리공 아 진짜 6일이 프로파일링에 거의 뭐 뭐랄까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연도네요. 79.5 대부분 79에서 82 사이 물리치료사도 있었고요. 네. 타투이스트도 있었어요. 정말 뭐 양자경도 있었네. 네. 세탁기 랠리 네. 진짜 별게 다 있었네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6일 한번 쓱 복습을 해봤고요. 오늘 바로 네 기관사 랠리 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886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33kg 예. 두께는 43+2mm 12프레트 뒷두뇌는 80mm고요 투피스 로스티드 엘더바디에 슈퍼 헤비렐리 와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스티드 쿼터썬 메이플렉에 라지 C 백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본넛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핑거보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전부 프렛, 핸드마운드 텍사스 스페셜 스트랩 픽업 가지고 있고요. 네, 컨트롤은 1, 2 블렌더, 스텔 와이어링 위드 톤 세이버 블리드로 네. 이루어져 있고요. 5A 픽업 셀렉터입니다. 네. 커스텀샷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 텍사스 스페셜 그 딱 있죠, 그게. 네, 텍사스 손맛이 너무 강조돼. 아, 좋다 이거.
보니까 네. 저희 기존에 했던 그 2022년에 했던 것들은 대부분 Fat 60s고 네. 최근에 있었던 모델들이 대부분 텍사스 스페셜이었거든요. 보면은 텍사스 스페셜은 뭐 JCM800과의 조합이 좋다. 네. 200만 송이 장미. 로즈우드 함량이 높을수록 사운드가 덜 건조하다. 텍스 프리 뭐 약간 이런 건강에 좋은 기타 건조기. 100만 송이 중 제일 큰 장미. 마샬 덕을 받네. 텍사스 전보. 그 세탁기에 넣고 돌려도 되는 사운드. 드라이 클린드 로즈우드. 이거 약간 느낌 뭔지 아시겠죠? 약간 이 텍사스 스페셜 픽업으로 오면서 네. 기존의 이것들과 좀 차별화된 좀 강렬함에 대한 이야기를 맞아. 많이 했었어요. 피곤해지고요. 오늘도 좀 그렇습니다. 자, 뭐, 그럼 마샬과 궁합을 한번 볼까요? 네. 좋긴 좋네. 네, 후끈하죠. 게임도 후끈하고. 와, 좋네요. 어우 치기 힘들어. 아 힘들어. 좋습니다. 아 좋다. 듀얼리스트도 잘 먹어. 역시 텍사스 스페셜의 이런 화끈함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좋다. 자, 이거는 마샬 게인이 상당히 기대가 되죠. 좋습니다. 아유 좋다. 진짜로 좋네요. 자 그럼 바로 어떻게 이렇게 좋을까? 블루스 묻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죽인다. 야 멋있는 소리. 텍사스의 역시 이 플랫 라미네이티드의 또 강렬한 어떤 그런 감성을 잘 느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불타는 장미 들어겠습니다. 불타는 장미. 네 결국에는 장미에 네. 이번에는 또 불까지 한번. 불까지 한번 얹어봤습니다. 얹어봤습니다. 좋아요. 네 뭔가 확실히 불 맛이 느껴지고. 네 느껴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느낌. 근데 육즙은 살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기름에다 튀겨낸 잘 튀겨낸 느낌. 그래서. 네. 로즈카츠. 네, 로즈카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로즈카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로즈카츠. 이게 돼지고기에다 좀 장미꽃 좀 땀국 좀 넣어서 로즈카츠. 로즈카츠. 야, 로스카츠 있으니까 로즈카츠도 대충 볼까요? 로즈카츠. 로즈카츠. 역시 로스카츠로 로스카츠. 로스카츠가 겁나 많이 나오죠. 잘못 오타 내신 분들이 로즈카츠라고. 좋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예. 네, 승관도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네.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9점. 오. 78.5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증기기관차, 기관사례를 같이 살펴봤고요. 네, 원래 저희가 이게 되게 재밌네요.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팔려나가는 걸 보는. 아니 여기 있었거든요 아까 예, 제가 그래서, 들고 올라왔어요. 예. 에이지드 셔우드 그린 메탈릭 오버 3톤 선버스트 되게 이뻤거든요. 시리얼 넘버 567028 그래서 어디 갔지 했는데 팔렸대요. 아까 가지고 내려간 거였어 저거를. 야 이거 오늘 원래 4번으로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리뷰를 준비해놨다가 리뷰를 채 하기 전에 사가는 건 또 눈앞에서 보는 건 처음이네요. 아 그것까지 다 해놨는데. 야 대박이다. 시리얼 넘버 567028 사가신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요. 프로파일링 하나 안 해도 되겠네. 네, 덕분에 저희가 리뷰가 하나 줄었어요.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네, 그래서 945만원짜리 셔우드 그린은 못하게 됐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멕시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텔레캐스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매 축하드리고 다음 시간에 맥펜으로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